이번 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우울증 백만 시대라고들 이야기하는 현대사회, 우리의 그리고 이웃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최명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어요. 일단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해주세요. 예, 원래 정신건강이라 그러면 저희가 네. 좀 의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물론 개인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의료적인 네.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지원 또 정신질환이 오래되면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 쪽에 몸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분야에 네.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을 좀 인정해 주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백만 시대를 살아가는데 모두가 공감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교수님 이 정신건강에 관한 건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신질환을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증정신질환 또는 만성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초에도 특히 이제 연달아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의 어떤 좀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정신질환의 이런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어떤 강제 입원이나 네. 빨리 이제 입원을 시키면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입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면 끝인 것 같지만 네. 이분들이 결코 병원에서 계속 사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로 돌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역 사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런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이런 서비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게 한 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정신건강에서 오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살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심리 상태가 굉장히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자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로 보건복지 특히 네. 정신건강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또 네.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다양한 사역을 좀 전개를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좀 저희가 자세히 여쭤볼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좀 갖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뭐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또 모두에게 줬는데 네. 말씀 주셨듯이 원인에는 좀 여러 가지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몇 네.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살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다양해서 저희가 네. 몇 가지로 참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자살이 어쨌든 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물론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특질이라든가 어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 또 상황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뭐 심리, 사회, 생물학적인 또 영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사회의 셀럽들이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자살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되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분들의 자살보다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좀 약자들이라 그럴까요? 네, 네. 예, 이런 분들, 그러니까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살이 사실 양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 면에서 이런 이제 특히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연예인의 삶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네. 대중의 인기,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존재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대중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삶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개인의 어떤 문제도 되고 또 사회적인 요인도 되는데 어떤 사회와 개인 뗄 수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적인 요소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 정신질환을 갖지 않은 분들보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객관적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은 특히 이제 우울 같은 경우나 이제 불안증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의 의지로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편견이나 이런 네.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오해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 이름이 남는다. 예, 내 정보가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약간 낭설이 네.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인 요인 앞서서 말씀 주셨고 우울감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영향까지도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네. 상담을 또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대하다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지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상담도 진행하지만 네. 이제 이 자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저희가 심리 부검이라는 예, 그런 방식의 이제 원인을 밝혀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네. 안타깝게도 이 어린 시절이 별로 그 안정적이거나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이렇게 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만하지 않다. 굉장히 세상은 불안. 정하고 이 어둡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좀 무의식적인 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어떤 고비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촉발 요인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자살 사고를 하시는 분이나 자살에 이른 분들 중에서 가정폭력에 직접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들 간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조금 뭔가 우리랑 조금 어딘가 좀 다른 사람, 네. 뭔가 우리가 조금 봤을 때, 조금 좀 불편한 어떤, 그게 뭐 어떤 신체적 장애일 수도 있고, 약간 뭐, 지능이 좀 부족할 수도 네.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는 계층이 다를 수도 있겠고, 네. 이런 이유로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좀 이렇게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저희가 소위 이제 왕따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학교 폭력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뭔가 소외되고 배제된 경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고 이런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그 모든 분이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해결이나 치유의 과정을 겪지 않았을 때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어려 성장 과정에서 어떤 주변 환경, 특히 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 네.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사회와 교회가 네.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는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보기에는 어떤 대처 방법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제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조금 소외된 지역에 하면 특별히 이 사회적 자원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회가 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그 교회를 잘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가 지지체계가 되는데 네. 좀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교회를 정작 다닐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교회랑의 연결체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가 사역을 하실 때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 예, 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지 해서 조금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 또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이제 네.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큰데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가 조금 더 다가가는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